굿모닝. 안녕하세요. 해외 팬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Hello. 여기는 아침입니다. 아, 안 들린다고? 아, 제가 그걸 막았나봐요. 스피크, 이거. 밑에를 막아가지고. 헤어 메이크업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밥과 함께. 멤버들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요, 혼자 말고 오늘 음악 방송이 있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지금 찬이가 오고 있네요. 저 인사 라이브예요. 원래 너 다 인사 라이브 한다고 빨리 타라고. 얘 빨리 타라고. 나 지금 근데 지금 교수석 문이 안 열려요. 형. 안녕. 일로 타. 일단 여기 타. 아,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 네. 나 이거 그냥 운전석으로 넘어갔어. 저기가 벽에 막혀 있어 가지고
자, 형, 잠깐만 형. 여기 앞에 잠깐만 이거 앞에 좀 해주면 안 돼요? 내가 내가 왼발로 갈게요. 넘어간다. 넘어오고 있어요. 안녕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 형, 나 오늘 머리 잘랐어요. 어디? 보여요? 그랬나로? 아니 뒷머리랑 다 잘랐어. 머리 윗머리랑. 밥 먹었어? 지금 바로 왔어. 앞에 있어. 너 시켰어? 유초밥 먹으면서 해. 아침 방송. 먹방이요? 응, 아침. 그래 형 먹어야 된다니까. 아침 방송.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른 아침에 일어나 계신 분이 계신가? 해외 분들 일단 많이 일어나. 헬로. 지금 8시 57분.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찬오빠. 안녕하세요. 형 이거밖에 안 시켰어요? 응. 형 더 먹어요. 응. 더 사다 달라 그래. 형 배 나오는 거 한번 보고 싶다. 전화. 내일 아침에도 멋있구나. 아니에요. 지금 얼굴이 완전 팅팅 부어가지고. 신기하다. 영어로 좀 인사 좀 해봐. 오케이. 나 영어로. 오케이. 하이.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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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는 거야? 저희 음악 방송 음악 중심. 저희 오늘 사전 녹화라서 오늘 일찍 준비하고 갑니다. 음흠. 헬로 브라질. 음흠. 브라질. 삼바. 아하. 오케이. 테디 인사를 해주시네. 그럴까? 나도 밥 하나 꺼낸 거. 밥 꺼내. 나는 유부초밥. 유부초밥 맛있었어? 응. 유부초밥 먹고 뭘 시킨 거죠? 유부초밥. 아침에는 든든하게 유부초밥. 모닝 탄산 하시네요? 아 그럼요. 아 또 빠질 수 없죠. 모닝 제로 코크. You know? 아 좋았어. 김밥 맛있겠다. 찬이 유부초밥 가지고 신났어. 그래 그럼요. 인생의 낙인 걸려 먹는 게. 좋았어. 기분 좋게 한입 먹어야지. 먹방. 그거 맛있겠어? 응. 근데 그거 알아요? 우리 어제 저녁 제대로 안 먹었어. 그치. 그거 행사장에서 그냥 좀 몇 개 먹고. 맞아. 응. 아침에 먹기만 기다렸어. 아 어제 밤에 안 먹고? 응. 뭐야? 근데 이른 아침에도 진짜 많은 분들 계신다. 역시 인스타 셋업은 다르다니까. 맛있어. 또 뭐라도 먹어야 노래가 되니까. 진짜 라이브 할 때 빈속에 절대 못하겠어요. 그치. 뭔지 알죠? 배때기 힘이 안 들어가. 그치. 이 배심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노래는 배심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새벽에 라이브 하면은 빈속이잖아요. 그럼 100% 힘이 안 들어가요. 그치. 뭔가 위에서 빡 밀어줘야 되는데 힘이 없어. 그죠. 뭔지 알죠? 그래도 샵에 사람 많아서 경찬이 방황하던데. 나 봤어. 아 그래요? 3층 갔다 2층 갔다 방황하던데.
여러분도 얼른 밥 먹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아침에 우리 같이 먹방해요. 아, 너무 맛있다. 유부초밥 두 줄 시킬 걸. 두 줄? 한 줄로는 쓰기 안 차는 것 같기도 하고. 누워서 일어나기 싫어요. 누워서 보는구나. 아니, 다이어트 안 해요? 다이어트 안 하지. 다만 양 조절을 실패했을 뿐. 그거 뭔지 알죠? 하나는 부족한데 두 개는 너무 많고. 한 개 반 딱 적당. 누가 1.5인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아, 진짜 인스타라이브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 왜? 좀 프리하지 않아, 인스타라이브는? 어, 뭔가 그 VM이랑 그 무드가 달라서. 맞아. 형, 이제 해요. 나 밥 먹을게. 아침에 심심해서 잠깐 왔지요. 다 먹었어 벌써? 클리어. 근데 약간 애매하게 배고파. 애매하게? 근데 이걸 이겨내야 형. 탄산 들어가면 또 달라질 수 있어. 아, 그치요. 그 2%의 자, 부족함을 탄산, 누가 채워준다? 탄산 먹방. 내놓고. 어, 형 안 돼요. 큰일 나. 왜? 에너지가 올라온다고. 아, 너무 잘 먹었다. 아, 이거 100% 병철이 거다. 핫바람 그런 거. 핫바? 응. 뭔지 알죠? 주먹밥에. 어, 병철이 핫바 많이 먹었지. 삼각김밥에. 잔오빠 콜라 먹고. 어? 잔오빠 콜라 먹고. 아니, 이게 인스타 라이브예요? 이게 인스타 라이브의 묘미지. 아, 그런 거요? 오빠는 콜라 먹고 트름 같은 거 안 해요. 맞아요. 오빠는 그런 거 안 해요. 아, 그래요. 자, 그런 거 몰라요.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어. 안 적힌다. 이게 일라 감성이요? 아, 일라 감성. 와. 자, 한 모금 했어요. 아, 나 나라 먹었어. 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아, 야! 좋아요. 마법의 주문. 형도 그럼 한 모금 할래요? 아니. 아, 형 이거 아, 두 모금만 꿀꺽꿀꺽 삼키고 바로 말해줘요. 아, 나 큰일 났다. 왜? 3층에 에어팟 놓고 왔어. 알죠? 아, 또 에어팟 놓고 왔대요. 아, 나 진짜 미쳤나봐. 에어팟을 자꾸 놓고 다녀요. 그러니까 에어팟... 진영 차에도 하나 놓고 내렸는데 에어팟. 아, 큰일 났네. 와, 알았어. 오.
내 댓글아 보여라. 잘 보여요. 지금 라방 되고 있어요 형. 좋았어. 아 오기장님. 아, 내 폰으로 라방을 하고 있었어. 노래를 못 틀네. 에이 팔 안 아프나 하는데 나 지금 이렇게 걸쳐서 하고 있어. 시디 그만 먹으래. 아니에요. 아직 한없이 부족한 저희인걸요. 노래 더 노래주세요. 노래. 아침이라 지금 목이 아주 심하게 잠겨 있는 상태라 노래를 하고 싶은데 마음은 너무 하고 싶은데 내 목이 안 따라줘요. 저는 목이 굉장히 많이 잠기는 편이어서 김밥 먹었습니다. 성대학교. 요즘 사실 막 성대를 많이 쓰진 않아서 많이 써야 되는데. 누가 sacrifice 가사를 적어줬네. I just gotta sacrifice. Oh, oh, oh. I'm gonna get you, babe. Oh, oh, oh. I need you to know me. Oh, oh, oh. 널 더 원해. It's the point of sacrifice. 베이비 헬로 아두유 like it like 아두유 like it like that.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지금은. 뭔가 되게 상쾌하네요.
오늘도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전 또 조금 있다가 올 수 있으면 오고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어서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음악 방송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안녕.